大家好, 와, 진짜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我们一边看中国的广告, 중국의 이제 广告를 보면서 一边学汉语, 중국어 공부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광고를 세 편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광고는, 따란, 신라면. 신라면. 집에도 하나씩 있죠, 요거. 신, 매울, 신, 라면, 라면인데요. 신라면 광고를 일단 볼 텐데요. 우선은 그냥 광고부터 먼저 보세요. 너무 신기하게요. 중국어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광고가 속속 다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세 마디밖에 안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好 期待요. 我也是啊. 请稍等.我来放一下. 틀어볼게요. 好吃的生拉面，吃不了辣味非好汉，龙心辛拉面。자, 몇 마디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듣고 시작할게요. 好吃的 생라면. 셋이 들어보세요. 아우, 좋아요. 吃不了辣味非好汉. 뭔가 좀 B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들리니까 기분은 좋죠? 자, 로고송도 그대로예요. 신라면 가지고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자, 우선은 영상에 나오는 문장부터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장 기억하시죠? 쓰신 분이 계시네요. 오, 好吃的 신라면. 근데 요 신라면 앞에 好吃的 신라면인데요. 이분은 홍콩 사람이에요. 좀 香港的 演员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거기서 제작도 하고, 그런 되게 유명한 그 약간 홍금보 같은 그 약간 이렇게 개성 있는 연기파 배우로 알려져 있는 홍콩 배우라 가지고 발음이 되게 뾰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우츠더 신라면인데 약간 제가 듣기로는 하우츠더 생라면으로 들려요. 근데 이게 생라면 아니고 신라면이라는 발음이 맞습니다. 하우츠더 신라면. 그럼 해석해 보면 와, 하우츠더 신라면. 와, 어떻게 해석할까요? 너무너무 쉬운 문장. 자, 초급자들도 같이 할수 있어요. 好吃的 신라면. 好吃的 신라면. 맞아요. 생라면 아니고 신라면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맛있는 신라면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냥 잘 모르지만 따라만 읽어보세요. 吃不了 辣味非好汉. 吃不了辣味非好汉이라는 문장이 있고요. 요거는 초급자들이 딱 봤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올 거예요. 근데 요 문장의 유래 역사를 알고 나면 이거 되게 재미있는 문장이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봤던 요 광고는 라면 광고인데요. 라면을 얘기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송에 나왔던 그대로 라면, 신라면이고요. 라면을 바이두에 검색하면 대략 이런 그림이 검색돼요. 약간 가격이 좀 나갈 것 같고 한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약간 한국으로 치면 한 4, 5천 원할것 같은 비주얼에 라면이 검색이 되고요. 요게 라면이에요. 중국인들이 라면 떠올리면 생그왜 우리가 얘기하는 생라면, 생면으로 만든 라면을 일반적으로 라면이라고 하고요. 아까처럼 인스턴트 봉지에 든 라면은 일반적으로는 라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 이런 꼬불꼬불 곱슬머리 라면은 일반적으로 팡비엔미엔이라고 합니다. 팡비엔미엔, 팡비엔, 팡비엔이 편리하다. 그리고 미엔은 면, 그래서 편리한 면. 라면 먹고 갈래? 할 때는 집에서 언제 라면을 막 생면을 갈아가지고 배워가지고 해주겠어요. 라면 먹고 갈래? 할 때는 사실은 팡비엔미엔. 이게 더 어울리겠죠. 팡비엔미엔. 우리가 일식집 가가지고 먹는 라멘은 이거는 라멘이고요. 우리가 신라면, 진라면, 삼양냉면, 안성탕면 같은 거는 팡비엔미엔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 컵라면 있잖아요. 컵라면. 컵라면을 한번 받아쓰기 해보실래요? 杯装方便面.
杯装 방비엔면. 컵라면. 이거 뭐 미래를 내다보고 질문한 거예요. 자, 컵라면은 杯装 방비엔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써볼까요? 杯装 컵으로 装 포장한 컵에 포장된 컵 용기에 든 방비엔면. 杯装 방비엔면. 써볼까요? 杯装 방비엔면. 装好了. 装 성조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杯装 杯装. 装 装好了. 杯装. 부装. 일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그렇지. 우리 드렁큰 조이님이 쓴게 맞습니다. 되게 다양한 주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 모든 주황이 지금 거의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글자 아래에 OD자가 있는 베이주앙 방비엔미엔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装的 주황. 아씨, 성조가 일성사성 되게 헷갈리네. 여러분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네이버 검색 한 번만 해주세요. 베이주앙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영상을 쓸수 있어요. 자, 요게 컵라면이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처럼 요게 라면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 이름은 농신 신라면이라고 했잖아요. 농신이에요. 농신. 농신 신라면. 그래서 농신이라고 하면 농부의 마음, 뭐 농민의 마음, 농민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아, 다행이네요. 농민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줘가지고 농신이라는 이름도 참잘 지은 것 같아. 중국 사람들에게 되게 믿음을 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농민의 마음으로 만들기도 했고, 또 농자가 글자는 조금 다르지만 깊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면 외 국물이 아주 사골처럼 되게 깊은 맛이 난다는 느낌까지 줄수 있어가지고 농심이라는 이름 참잘 지었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고요. 중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는 요거예요. 신라면. 신라면 제일 잘 팔리고요. 우리랑 똑같이 요 맛도 많이 팔리지만 오른쪽에 있는 시엔시아웨이, 그래서 새우맛도 되게 잘 팔려요. 그래서 요게 제일 인기 많고요. 그리고 한국에 없는데 제가 한국에 꼭 갖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라면이 라마이차이라는 라면이 있어요. 안에 김치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중국에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약간 시큼한 맛이 있어가지고 약간 꼬랑꼬랑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이게 더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는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얘 컵라면으로도 있고, 페이주앙 팡비엔미엔도 있고, 이렇게 그냥 팡비엔미엔도 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好像在中国买的, 在这里就找不到, 한국에서는 找不到, 그런 느낌인, 맞아, 꼬랑꼬랑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는데, 안에 김치 들어있는 거. 나중에 중국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 광고를 찍은 사람은 홍콩 배우고요. 정지웨이라는 배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연세가 많아가지고 놀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것 중에 펜카이 고맙습니다. 나왔던 것 중에 하츠더 신라면와 있었고요. 제가 아까 요 문장 되게 중요하다.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해보세요. 吃不了辣味, 非好汉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은 지금은 딱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씩 뜯어볼게요. 吃不了. 吃不了는 먹을 수 없다예요. 吃不了, 먹을 수 없다. 마실 수 없으면 喝不了, 볼수 없으면 看不了, 살수 없으면 买不了, 이렇게 쓸수 있어요. 동사 뒤에다가 不了를 쓰면 그게 불가능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吃不了, 먹을 수 없어. 무엇을? 辣, 味. 辣, 매워. 辣, 매워. 매운, 味, 맛. 매운 맛을 먹을 수 없어. 그러면 非, 아닐, 비. 우리가 비문이다 하면 문장이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비뭐뭐다 하면 그것이 아니다 라는 뜻인데, 그러면 아니래요. 아니야. 非, 好汉이 아니래요. 그럼 好汉만 알면 돼요, 이제. 好汉은요, 사나이란 뜻인데요. 吃不了辣味, 非好汉. 그럼 문장을 잘 조합하면, 辣味를 못 먹는 애들은 非 아니야, 好하니가 아니야. 그러면 매운 거못 먹으면 사나이가 아니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나이 올리는 농신 신라면인데 사나이는 먹을 수 있어야 돼. 뭐 이런 걸 이렇게 역설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딩요 출라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이 문장을 썼냐면요,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 가가지고 베이징에 갈 기회가 있을 때 장청 만리장성에 가면 이런 비슷한 문구를 볼수 있어요. 만리장성에 가면 되게 높은 곳에
이렇게 돌이 큰 비석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거기에 모택동이 쓴 글이 있어요. 모택동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무道长城非好汉. 적어볼까요? 모택동이 자기 그 글씨체로 이제 쓴 건데, 한번 적어보세요. 무道长城非好汉. 무道长城非好汉. 들리는 대로 적어보세요. 아마 자동 입력이 될 거예요. 무道长城非好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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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이고. 무道长城非好汉.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무道, 도달하지 않는다. 장城, 만리장성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냥 모택동의 느낌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무道长城非好汉. 그러니까 모택동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만리장성에 많이 와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찾을까요? 무道长城非好汉. 장청에 오르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놓은 거죠. 남자라면 만리장성. 뭐 이렇게, 이거 좋네요. 가제라면님이 쓴 거. 남자라면 만리장성. 뭐 이런 식의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만리장성에 가면 이 비석 앞에 줄이 엄청 길어요. 이거 인증샷 찍으려고. 이거 여기 앞에 이렇게 인증샷 찍으려고. 심지어 오바마도 다녀갔어요. 그래서 여기 인증샷 찍으려고 줄이 되게 길어서, 가셨으면 여기 사진 한번 찍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好汉은 대장부란 뜻이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무道长城非好汉. 마오쯔시가 썼다고 나와 있고요. 1935년 10월에 써写的. 1935년 10월 달에 마오쩌둥 모택동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무道长城非好汉. 그럼 이제 요거 알수 있겠죠? 요게 무슨 뜻인지? 무道长城非好汉을 싹 이렇게 패턴을 바꿔가지고,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글자만 바꿔서 吃不了辣味非好汉, 吃不了辣味. 그러니까 이거를 만리장성에 오르는 그거 비교한 거예요. 매운 거못 먹으면 상남자가 아니지, 매운 거못 먹으면 남자가 아니지, 뭐 이렇게 써가지고 약간 자존심을 건드는 마케팅을 했고요. 요게 잘 먹혀서 중국인들이 난 남자니까 후루룩 후루룩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게 농신 신라면이었고요. 아까는 뭣도 모르고 봤다면 이제는 뭔가를 좀 아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请稍等，我来再放一下这广告。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이제 좀 알면 더 재밌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好吃的生拉面！哇！不了辣味非好汉，龙行西拉面。怎么样啊？이제좀 들리죠？ 몇 가지 문장만 기억해 볼까요? 자, 라면을 얘기할 때 조금 고급진 일본식 라면 같은 거는 라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스턴트 라면 뭐라고 한다고요? 인스턴트 라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되게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편리한 라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쌍비엔미엔. 쌍비엔미엔. 그러면 컵라면은 다섯 글자가 나와요. 컵라면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컵라면, 어스마, 니쁘시환츠신라면. 컵라면은 컵에 포장된, 컵으로 포장된, 아, 부부부, 对对对, 배装 쌍비엔미엔, 배装 쌍비엔미엔. 컵에 포장된 거를 배装 쌍비엔미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기억해 볼게요. 만리장성에 오르지 못하면 상남자가 아니지. 그러면 자, 그거 일곱 글자. 1935년 마오쯔시写的 那个. 그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일곱 글자로 여러분의 기억력에 의지해서 무道长城非好汉. 그럼 오늘 배웠던 거, 매운맛을 못 먹으면 남자가 아니지. 매운 것도 못 먹은데 어떻게 남자라고 할수 있겠니? 라는 문장. 되게 자존심을 건드는 문장. 그러면 매운 것도 못 먹는데 내가 다 했어. 그거 한번 적어볼까요?
吃不了辣味非好汉.对,吃不了辣味非好汉. 요 문장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好好.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나중에 중국 가셨을 때, 뭐, 여러분들이, 무道长城非好汉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 사람 되게 깜짝 놀래요. 외국인이 이런 표현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표현들이라서 그런 거 가지고 약간 중국어 하는 되게 센스가 있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신라면 광고였고요. 되게 쉬운 광고였으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준비한 광고는 황치열 씨가 나오는 광고인데 게임 광고 바로 보러 갈게요. 오늘 여기 제일 쉬웠어요. 요원 티마 관련해서 문제 있어요? 요원 티마 문제 있거나 뭐 이거는 왜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의견이 있거나 매요. 하다. 그럼 일단 녹화 끊어 갈게요.